맞네요, 진짜. 네 명이서 이렇게 자유한 거. 뭐야, 애들이. 결혼한 지 7년 차 되었고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네, 7년 차예요. 네. 큰애가 7살, 둘째가 5살. 아이고. 일어났다, 둘째. 어머, 둘째. 먼저 일어났어, 애들이. 아이고, 딸이구나. 첫째는 아빠를 닮았고 둘째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좀 온순하고 내향적이라면은 둘째는 되게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좀 넘치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저는 조이연이고 저희 엄마는 양지은이에요라고 말할 정도로 사교성이 좋은 하모이. 재밌네. 신기하면서 보이시네요. 아이, 귀여워라. 얘는 카메라를 계속 봐. 맞아, 의식해요. 되게 좋아해요. 이거 입술할 때 이렇게 쭉 바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개인 방송을 시작했어요, 우리 따님이. 저는 전날에 새벽까지 일을 하다 와서 기절, 기절. 아이스크림치 입이 있다. 먼저 일어나? 먼저 좀 제가 전날 일을 하고 오면은 힘드니까 먼저 아이들을 봐주고. 아이고, 자상해라. 어, 키도 크시고. 저도 뭐 잠깐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남편분 굉장히 비주얼이.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고요. 남편도 동갑이어서 동갑 부부입니다. 네, 치과의사 선생님. 저 외모의 치과의사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네. 소연이 머리 묶어줄까? 응. 너무 자상하시다, 남편분이. 정말 항상 일상이에요, 일상. 정말, 와. 저렇게 머리를? 네네네. 네, 네. 너무 러블리하다. 어머. 요연아, 아빠 봐봐. 오, 예쁜데? 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지은이 잘 잤어? 아빠. 어. 배고파. 어. 배고프지? 은진아, 뭐 먹고 싶어? 팥장. 팥장. 알았어. 오빠 맛있게 해줄게. 카짱이 뭐야? 카짱? 카짱? 카짱. 보시면 압니다. 아빠 요리하네. 현재는 남편이 전업주부를 하고 있고. 어머! 전업주부? 남편이 치과사로 한참 일했을 때는 제가 완전 애들을 다 맡아서 키웠었고, 또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2년 반 동안 돌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다. 그렇지,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봐야 되니까.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쉬고 있군요. 저나 남편이 육아관이 굉장히 똑같은 게, 네네. 누구 한 명은 온전히 아이들 육아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둘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아이들을 돌볼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네, 많이 해라. 꿈을 마음껏 펼쳐라, 지은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해도 이게 실행으로 그렇게 옮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자들도 경력단절 그 걱정하고. 맞아요. 지금 일어나서 살림하는 것도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무겁지가 않잖아. 와이프 밀어주네. 자, 우리 닥터 강동원 씨를 닮은. 자, 우리의 남편 내조 들어갑니다. 네.
근데 털들도 되게 섬세하게 내진하진 사진이에요. 진짜 완벽한. 와, 진짜 만찢납니다. 오, 정말 거의 반칙인데요, 반칙. 유진아, 유나 당근 먹을래? 제가 먹을래요. 응. 두 개 줘, 하나 줘, 두 개 줘. 어때? 맛있지? 아유, 텐션이 눈웃음 진짜. 눈웃음 얘기는 항상 장착이야. 네, 많아요. 항상 먹고 있어요. 허허, 가위로 밥 좀. 고기 되게 호로호로 하시네요. 네, 약간 순서 상관없이 빠르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남편은 항상 쫓기듯이 해야 되니까. 왜 옮겨? 쿠팬을 쓰시나요? 쿠팬을 돌려요. 어? 뭐지? 카레랑 짜장. 카레랑 짜장? 아까 카짜. 저희 한가루 두 가지 재료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개 하기 양성복귀 하신대. 양성복귀 야 쌍팬으로 가면 쌍팬. 야 이 스킬이 보통 하루 이틀 하는 스킬이 아니야. 남편분이 완벽한데. 뭐해? 어 엄마 일어났다. 어 이제 일어났어. 요리해? 어 오늘 아침 메뉴 뭐예요? 카짝 먹고 싶다 그래서 카레랑 짜장. 일어나서 저렇게 남편이 요리해주고 있는 뒷모습 보면 너무 막 사랑이 네, 행복해요. 너무 고맙죠, 고맙죠. 밥 다 됐다. 오케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다. 유진아 언니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오, 오? 저렇게. 한 그릇에, 한 공기에. 한 그릇에 반은 카레, 반은 짜장. 야, 나 네. 그냥 두 개를 섞으네? 어. 아. 유진이의 가짝 먹는 법이야. 우와. 이름을 지은 거야. 이름을 의진이가 지은 거야? 의진이가 지었어, 가짱. 가짱을 의진이가 지었어? 약간 짬짜면 스타일로. 그래서 가짱이구나. 아, 귀엽다. 뭐야? 맛있어. 오, 걔도 잘해. 엄지척. 의진이가 가짱을 되게 좋아해요. 엄마도 주는 거야? 어우, 착해라. 엄마. 엄마, 우연히 가짱이야. 오, 엄마 먼저. 귀여워. 너무 맛있어. 우연이가 주니까 더 맛있어.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엄마, 오늘도 돈 많이 벌어오세요. 엄마, 노래 많이 하세요.